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페로니카람 TV 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아, 잠깐만. 오디오에서 빠져 계세요. 소개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네, 이제 봉코님과 함께 저희가. 아, 이게 뭔지를 소개 먼저 하셔야죠. 아, 이제 소개를 다 하잖아요. 1부터 10까지 다 1, 2, 3, 4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저희가 뭐 이제 거리가 잘 알다시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영상으로 만남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는 거리에서, 오늘의 그 축구 기사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두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토크 형식으로 한번 꾸려볼 거고요. 네, 요즘 기사를 보면서 토크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기사를 보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해외 축구의 모든 축구의 이슈고 모든 국내 그런 이제 뭐냐 그 뭐라고 하나 네티즌들이라고 하죠. 그 이제 네. 네티즌 글을 쓰는 그 산실이고 그 중에서 오늘 눈에 띄는 기사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 네. 기사 보고 계시죠? 팀 동료의 증언, 트라오레 웨이트 정말 안 하더라. 이게 웨이트를 안 한 몸이라고요? 저게 사진으로 봐도? 트라오레는 은퇴를 하면 UFC로 가면 돼요. 어?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 축구 선수의 운동신경이란 게. UFC로 가면 돼.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자면 울더햄퍼는 수비수형 미드필더 로맹 사이스가 팀 동료 아담아 트라오레 대화라는 걸 공개했다. 지금 20경기에 4골 4도움이면 그래도 뭐 커리어 하이긴 한데 준수하죠. 준수 첫 시즌치고는 준수예요. 아 맞아. 울버햄튼은 이 첫 시즌이지. 네, 그러면 이 울버햄튼에서 지금 두 번째 시즌인가? 두 번째 시즌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골 4도움이면 그 순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맨시티하고의 그 할 때. 근데 인상적인 골이 많죠. 왜냐면 중거리 슛을 그 손흥민처럼 빨리쭈 같은 중거리 슛을 최근에 한 두 개 성공시켰기 때문에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도 그렇죠. 요 확실히. 앞 경기에서 15회 드리블로 2006년 이후에 EPL 드리블 컴플리트의 기록을 수립했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확실히 네, 몸은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여기 나와있네. 뭐라고? 기사 끝부분에 과거 바르셀로나 시절에 NF 구단들이 미식축구 선수로 쓰려고 날 여기 말이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왜? 미국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농구 선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NFL 미식축구 선수로 갈 거냐 아니면 야구 선수로 갈 거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수의 아...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뭐 지금 이름 다 기억 안 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특히나 그랬고 조단도 네, 야구로 갔었잖아요. 이렇게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도 저 농구 끝나고 야구에 잠깐 물론 소질 없는 선수로 확인해야 했지만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좀 웃긴 퍼니한 기사 재밌는 기사긴 한데 좀 말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웨이트가 안 한 몸이야. 아마도 요번 시즌이 끝나고 지금부터 네. 골 한 10골 정도만 넣는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조금 더 높은 순위 팀, 지금도 울버스도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잘하고 조금 더 있죠. 높은 순위의 팀에서도 아마 오퍼가 있지도 않을 거. 왜냐면 지금 그 상위 팀에 있는 첼시나 뭐 맨유나 다 지금 그 스트라이커의 부재, 공격력의 부재 아니면 그리고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카바니 같은 선수 다시 뭐 EPL 어디 데려오느냐 어디 가느냐 그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아 카바니 다시 데려오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카바니가 어디 있었지? PSG. PSG 있기 전에. 네, 아 PSG 나폴리 있었구나. 있었구나. 나폴리 있었고 PSG 있고. 아 근데 밑에 보면 기사 보이세요? 황희찬 이거 울버햄튼 가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이제 포스트 호날두, 포스트 메시 그 이후 시대에 좋은 공격수들을 자꾸 지금 이제 많은 뭐 그 EPL뿐만 아니라 B클럽들이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는 게 위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건데. 그러니까 할란드 같은 선수가 그래서 도르트문트에 빨리 가버린 거거든요. 그치. 검정이 충분히 되지도 않았다고 보지만 그건 맞는 거 같아요. 선점을 하는 거죠. 선점을. 미나미노도 검정이 된 편인 거죠. 미나미노는 뭐 라이프치히 66시즌 이상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미나미노는 그 커리어로 검정이 됐다고 한 거죠. 할란드는 뭐 1년밖에 안 된 애를 지금 도르트문트가 낚아채 했으니까 모험이긴 하죠. 근데 도르트문트 그런 투자는 잘하지 않아요. 거두면 뭐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클럽에서는 그러니까. 전력 보강뿐만 아니라 왜냐면 도르트문트 특징이 젊은 선수를 잘 사가지고 잘 팔아 느낌이었어서 잘 발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우트가 재능 있는 거죠. 플리식 같은 애들도 그랬었었고 플리식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맞고 데리고 와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산초도 사실 지금상 가 있는 아 그런 산초도 선수고 예 산초도 완전 EPL로 왜냐면 대박 잉글랜드 터진 거잖아. 국적이니까 국적이 어찌됐든 간에 아, 잉글랜드 국적이면 뭐 다시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되게 팀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남아있더라고. 산초 같은 경우 그렇게 좀 아니 아주 터져서 그런 거지. 어리니까 어려서 그런 건가? 어리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실력을 좀더 보고 있지 않나 왜냐면 돌풍처럼 일으키긴 했는데 좀 그 최근에 이제 그 바르셀로나 안수파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의 그 그래도 지금 호드리고 코아라 중심에 9골이네. 걔도 산초가 그렇고 보니까 예 분데스리가에서 4위예요. 9골로 로이스랑 골이 동률인데. 그 아직은 그렇고 이런 것 그래도 때문에 이 독일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EPL로 넘어오면 큰 성과를 못 거두니까 그건 또 그렇긴 해. 대강 통계적으로 봐서 공격수들이 성공한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아서 아마 데리고 오는 데는 약간 주저하지 않을까. 내 기억에도 그래. 그러니까 공격수뿐만 아니라 사실 독일 선수들이 잉글랜드에 성공한 케이스는 클린스만 빼고는 없지 않나요? 사실상? 클린스만 너무 오래 활동한 건 아니어서 근데 예, 그것도 뭐 크게 뭐 근데 제일 기대를 했던 거는 사실은 2000년대에는 미엘 발락이 좀 오랫동안 첼시에서 해주길 바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주전 선수라고 보기 좀 어려웠었으니까 발락을 그쵸. 난좀 활약도도 그랬고 속도에서 그러니까 처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잠재력에 비하면 많이 큰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아, 좀, 근데, 예. 울버햄튼 관련돼서 황희찬이가 지금 울버햄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니까, 이거 밑에, 이 예. 뜨네, 기사 맨 밑에 가면, MBC 스포츠 유튜브 연결되는 걸로, 황희찬, 예. 정말 못하는 등 할까. 그러니까 울버햄튼 팀 이름을 바꿔야 돼. 울브스에서 카우스나 뭐 옥스나 이런 걸로. 포팅으로. 아, 개, 울스나 이런 이거 걸로. 개그지. 내가 웃어야 되는 타입인 거지. 아니, 그것도 말이가 너무 들어. 어이가 없어서. 근데, 황희찬 선수는 아, 가능성이 높은 울브스는 것안 같긴 해. 맞지. 누구야? 황희찬과 아니지. 울브스의 그 캐릭터를 약간 좀 이렇게 근육 빵빵하게 그리면 되는 거지. 머리만 영어로 놔두고 몸을 황새로 바꾸는 거야. 그 괴물이지 뭐야 그게 팀 뭐. 이름을 바꿔야 돼 아, 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시는데, 그만큼 아무래도 울버햄튼이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여우라는 이미지에서 사실상 지금 주는 이제 플레이들, 저희가 이 영상을 최근에 보는데 이 팀을 아 눈여겨보면서 느끼는 맨유는 또 것들이, 시술을 하는 것 같은데 뭐야, 또, 맨유 지금 뭐, 해축구 기사에 보면 또 이제 맨유가 비달을 영입을 위해서 입찰하자 바르셀로나 안 판다 그러는데 비달 데려와봤자 쓸모없어요. 비달 영입 이거? 예. 무안 안에 맨유 비달 영입에서 입찰하자 바르셀로나 안 팔아. 나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맨유 구단 수뇌부에서 스카우트들과 구단주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여기는 한빅 에이전트들이 끼는 문제들이어서 어떤 일이 하긴. 벌어지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맨유는 단기 성적을 끌어올리겠다. 비달은 나이도 많고 EPL에서 전투력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전투력 있는 선수가 맨유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요? 그 팀이 아직까지는 정비가 안된 자체를 그걸 준비가 안돼 이야기하시. 있으니까 단순하게 전투력 있는 선수가 한두 명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팀 플레이를 깨칠 수도 있어. 젊은 그러니까 선수들과 위화가 생길 수도 공격 있고. 작업에도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만들어놓은 플레이를 아직도 완성이 되지도 아니, 않았는데. 맨유든 어떤 팀이든 결국에는 좋은 스트라이크, 1년에 20골 넣는 그런 스트라이크를 보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드필더에서 뭐 공이 배분이 잘안 돼서, 뭐, 포드들이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그쪽이 좀큰것 같긴 해요. 뭐 그러면 게임 플레이메이커를 데리고 와야지. 왜냐면 비달이 아니라. 래시포드라든지 그린우드 같은 선수 잠재력은 아닐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재력은 있죠. 잠재력은 그러니까 있지만, 대신에 그 잠재력을 발휘시키려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찬스를 더 만들어 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구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래시포드가 지금처럼 올라오는데 벌써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5년. 꼬필랑 그러니까 단기에 말락이잖아. 그렇게 지금 마운트가 보도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뭐그 리버풀의 새로운 선수들 뭐 여러 선수들 새로운 선수 보고 있지만 EPL의 주전으로 도약을 해서 잡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은 걸리는데 3년. 네. 황희찬이는 뭐 운이 좋아서 지금 본인 노력도 많이 하고 해서 그냥 기본 성실한 것 같으니까 선수가 성실하죠. 실제로 네, 그런 그에 느낌이 비하면 있기도 지금 하고. 이강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뛰실 팀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야 뭘 하든 말든 하지. 네, 그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선수는 성장할 수가 없어. 특히 1군 선수로 어차피 가야 돼서 계속하는 선수 같으면 결국에는 경기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해외 축구 기사 가지고 여러분들과 뭐 그러니까 이슈를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주제들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이렇게 짧게 제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뭐냐 교류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벙커님 이거 감사합니다. 되게 특이한 방법이긴 하네요. 재밌더라고. 전 재밌는 이거 이제 것 같아요. 라이브까지 올리면 우리가 축구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너무 가신다 또 혼자 앞서서. 아무도 안 듣나? 아무도 안 들을 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끝! 팟캐스트 그만! 끝! 오케이 그만 여기까지 하자.